안녕하세요. 케이트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새우뜨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새우뜨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고 물론 사용하시는 실의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신축성이 많이 없어서 가방의 손잡이나 끈으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코바늘 뜨기 방법이에요. 저는 24 면사와 3.5mm 코바늘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. 만드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고 쉬워서 알아두시면 두루두루 이용하실 수 있는 뜨개 방법인데요.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24함 면사와 3.5mm 6호 코바늘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. 실 끝부분에서 15에서 20cm 정도 남겨주시고 편하신 손가락에 실을 걸어주신 다음에 실을 잡아주실게요. 이 이유는 나중에 새우뜨기를 완성하셨을 때 가방에다 달아주실 때는 실이 좀 필요한데요. 그 여유분을 남겨주기 위함입니다. 편하신 손가락에 실을 감아주시고요. 실에 바늘을 한 바퀴 돌려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. 이렇게 매듭이 하나 완성이 된 다음에 사슬 두 개를 만들어 주시는데요. 하나, 둘,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코바늘 밑에 사슬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사슬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이 두 개가 걸리면 다시 실을 걸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는 짧은뜨기를 해주십니다. 그리고 나서 편물을 살짝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보시게 되면 코바늘 밑에 V자 모양의 사슬 여기 이 모양과 그 밑에 이렇게 사선으로 된 선이 보이는데요. 편물을 돌려서 이 사선에 코바늘을 넣으시고 바늘에 실이 두 가닥이 걸리면 실을 한번 걸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실게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. 다시 이때 편물을 손가락으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실 밑에 두 개의 평행한 선이 보이는데 여기에다 이제 코바늘을 넣고 떠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두 개를 바늘에 넣어주시게 되면 처음에 실을 한번 걸어서 두 개를 먼저 빼주시고요. 그렇게 해서 코바늘에 두 개가 걸리면 다시 실을 걸어서 빼주시는 방법이고요. 다시 코바늘에 실이 한 가닥이 나오면 편물을 돌려서 보시게 되면 V자 이렇게 코바늘에 걸려있는 실 바로 밑에 걸려있는 사슬 바로 밑에 두 개의 선이 보이는데요. 여기에 코바늘을 넣고 두 개를 넣어주시는데요.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시고 세 개가 걸렸을 때 실을 한번 걸어서 두 개를 먼저 빼주시고요. 나머지 두 개가 걸리면 실을 걸어서 나머지 두 개를 빼주시는 방법인데요. 다시 편물을 돌려서 두 개의 실에 코바늘을 넣어주시고요. 두 개를 먼저 빼주신 다음에 코바늘에 두 개의 실이 걸렸을 때 실을 걸어서 나머지 두 개를 빼주시는 방법입니다.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천천히 해볼게요.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요. 모양을 좀 보시게 되면 양쪽 옆에 실이 생기고 중간에 가로로 된 선과 이렇게 두 개의 선들이 V자 모양으로 생성이 되었는데요. 다시 한번 이 편물을 돌려서 두 개의 실에 코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당겨서 두 개를 먼저 빼주시고 나머지 두 개를 빼주시고 이때 편물을 돌릴 때 손에 걸려있는 실이 뒤쪽에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이 생성되는 거거든요.
그래서 편물을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두 가닥에 선에 코바늘을 넣어서 두 개를 먼저 빼주시고 나머지 두 개를 빼주시고 돌려주시고 다시 두 개의 실에 코바늘을 걸어서 두 개를 먼저 빼주신 다음에 코바늘에 두 개가 걸리면 실을 걸어서 빼주시는 방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이때 뜨개를 하실 때 조금 타이트한 느낌으로 해주시게 되면 이 새우뜨기를 하는 이 끈의 모양이 많이 휘지 않고 일직선으로 좀 일정한 모양으로 완성이 되고요. 이 실이 길어질 때는 실을 계속 편물을 돌려가면서 만들어주시면 좀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더라고요. 또한 느슨하게 따주시면 이 끈들이 나중에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많이 늘어나고요.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실수록 이 느낌은 늘어나는 거는 조금 덜하게 되는데요. 이 방법으로 계속 원하시는 길이만큼 만들어 주시고요. 제가 마무리하는 방법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 개까지 빼주셔서 코바늘에 한 가닥이 남았을 때 편물을 돌려서 두 개가 나올 때 코바늘을 넣고 세 개를 동시에 빼주시면 되시는데요. 이렇게 빼주시고 나서 실을 커팅을 해주실게요. 이때도 커팅하실 때 가방에 만약에 달아주시거나 액세서리를 만드실 때에도 실을 좀 여유롭게 남기고 잘라주셔야 이 실로 돗바늘에 걸어서 뭐 D링이나 액세서리에 연결하실 수 있고요. 아니면 가방에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보통 여기서 매듭을 하나 코바늘 빼뜨기를 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실에 돗바늘에 실을 걸어서 가방에 달아주시면 되는데요. 그거는 취향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만드셔서 두루두루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. 고맙습니다.